Back to school check. L. Back to school check. 아 진짜 대학교 캠퍼스인데? 잔디가 있어. 와 수영장까지? 학교. 야 식당이야 오, 이게? 와 카페 같은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따다다다닥 눌러주셔서 저희가 구독자 3만 명이 달성한다면. 네? 하이. 진정. 안녕. 네 오늘은 저희 무슨 영상 보는지도 모르고 일단 끌려왔어요. 예 네, 원래 그 평소하시기에서 그 베트남 틱톡 그 맞죠. 이쁜 분의 썸네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화면이 지금 검은 화면을 보여주고 PD님이 뭔지도 안 알려주셨거든요. 아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됐죠? 보자 보자 고등학교가 한 5년 정도 됐네요. 저는. 그쵸 그쵸 비슷비슷하죠.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저희 말도 안 돼. 아직 청춘이긴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명문 공립고등학교 탑3를 한번 볼 겁니다. 야, 우리나라에 강남 8학군이 있다면 그곳에는 이제 베트남의 3학군이 있다. 그쵸 그쵸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녔던 고등학교랑 약간 비교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열등감 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볼 학교의 이름은 암스테르담이에요.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이 어떤 곳이냐면 네. 베트남의 이제 민사고 같은 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하면 민사고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고등학교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름이 암스테르담이냐? 그 베트남 전쟁 시기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시장이 이 하노이의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기부 캠페인을 벌였었거든요. 이야. 네, 그래서 해당 기부금으로 지어진 학교라서 이름이 암스테르담입니다. 약간 우리도 이제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와갖고 대학교를 지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 보네. 아~ 그렇죠, 그렇죠. 기부 캠페인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한 바로 영상 보시죠. 예. 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러 가시죠. 보러 가시죠.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어, 교복이 이쁘네. 교복 이쁘면 진짜 학교 다닐 맛 나거든. 나 학교가 진짜 큰데. 그러네. 아 진짜 대학교 캠퍼스 같은데? 잔디가 있어. 와 수영장까지? 우리 흑잔디 했잖아. 아 근데 되게 다양한 컨텐츠를 한다 학교에서. 이게 학교 교복인가? 두발도 자유한가 본데? 확실히 약간 좋은 학교들은 이렇게 자유들을 많이 주더라고. 그치.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많이 주더라고. I hate school. 벌써 다들 행복해하는 게 보여. 야, 근데 아, 진짜 재밌겠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축제 같은 거 없었던 것 같아. 축제를 해도 이렇게 막 그치. 빈방망이. 근데 학교 구조가 되게 그 좋은 게 그 위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 아, 그치. 구조가 되게 중요하거든. 맞아.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약간 좀 뭔가 소통을 이렇게 좀 뭔가 잘 할 수 있는? 화합을 할 수 있는? 어 그치 그치 그게 막 섞여주는 것 같아. 어 저 좋다. 선생님들도 자주 볼 거 아니야 이동하면서. 그치. 어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괜히 명문이 아닌 것 같아. 괜히 명문이 아니야 진짜로. 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다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치, 다들 그치. 공부에만 이렇게 목매달고 있었었는데 얘네는 그냥 인생을 되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 약간 각자 이제 길을 뭔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치. 뭔가 찾아가는 그런 느낌? 뭔가 좀 자유분방한 게 주는 건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게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전문성 있게 다양한 활동을 안 하잖아. 근데 여기는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다들 이제 소속감도 가지고 다 막 진짜 재밌어서 참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보여서 좋아. 그치. 아, 우리나라도 좀 이런 거를 본받아야 되는데 다들 이제 대학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치, 사실 이게 시설 뭐 좋은 거는 당연히 제일 좋은 명문 중에 하나니까 뭐 잔디밭 깔려있고 수영장 있고 이런 것도 그렇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 분위기가 너무 부러워. 맞아 맞아. 우리 왜냐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막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계속 그냥 책상에 앉아 있었잖아. 맞아. 저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을 일이 별로 없잖아. 그치. 여기 학생들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고등학교 때 그 설레임이나 낭만들이 되게 많이 차 있을 것 같아. 추억들이. 이런 부분이 너무 부럽다.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틱톡 찍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우리 때는 핸드폰을 못 썼지? 우리는 핸드폰을 다 걷어갔으니까. 그치. 학교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자유롭게 못 찍어. 맞아. 선생님 몰래 찍었네. 맞아. 그러다 걸리면 또 핸드폰 일주일 압수당하고. 이거 뭐지? 아니 방금 밥을 먹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메뉴판이 와 학교 식당에 메뉴판이? 원래 학교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그치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급식이라고 하거든. 그냥 원래 그냥 그치 급식표가 있고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건데 고를 수 있게 됐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게 학생들의 자율성을 진짜 존중해준다는 학교 측의 그런 게 보인다. 약간 고등학교가 아니라 한국의 대학교 느낌이 있다. 아 너무 부럽다 진짜. 자유로운 게. 이제 두 번째 베트남의 명문 고등학교인데 마리퀴리 고등학교거든요. 이거는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하고 있고 베트남 호치민 어딘지 아시죠? 호치민시. 네 그렇죠. 1918년도 베트남의 프랑스 갑자기 어지러워지는데 네. 역사 얘기를 들으니까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 식민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 맞죠. 네, 그때 당시에 설립됐고 설립 당시에는 이제 여학교였다가 70년도에 남학생을 받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공학이라고 해요. 남녀공학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러 가시죠. 마리퀴리 고등학교 체육 시간인 것 같은데 이제 여학생들끼리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저렇게 재미 느낌이 학교 가기 전에는 항상 꾸며야죠. 그렇죠. 남녀 공학이면 꾸미고 싶긴 해요. 학교 야 식당이야 이게? 와 카페 같은데?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진짜 인프라인데? 교실은 한국의 교실이랑 좀 흡사한데 교실 밖이 좀 많이 다르다. 오. 아 이렇게 아 근데 입구문에 나와서 좋긴 한데 나는 학교가 되게 궁금한데 학교 영상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이 고등학생 친구들을 보면은 내 고등학생 시절도 떠오르면서 막 아련하고 막 추억이 계속 젖게 되는 것 같아.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아니 잠깐만. 학교 엘리베이터는 이거 학생이 몰래 타는 거야 아니면? 아니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 잘못 탔다가 뭐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걸리면 일로 와. 이게 구렌다로 그냥 사라져 이렇게. 선생님 잠깐만요 제 다리가 너무 아파서 탔어요 이렇게 핑계까지 대야 되는. 맞아 원래 학교 엘리베이터는 진짜 어느 학교를 가도 똑같을 거야. 그치. 학교 엘리베이터는 선생님들만 그치 그리고 다친 사람만 그치 이 두 가지가 무조건 원칙이었단 말이지. 근데 꼭 이제 좀 잘 나간다고 하는 소위 일진들이 다친 척을 하고 와. 선생님 저 다리 다쳤는데요 하면서 이제 탄다고. 혹시 경험담인가요? 라는 걸 많이 봤지. 경험담이세요? 아니요. 엘리베이터 타는 게 부러웠는데 네. 학교에서 엘리베이터 자유롭게 탈 수 있나? 진짜 부럽다. 어? 기숙사인가? 와, 학교에 고등학교에 기숙사까지 있는 거면 진짜 넘사벽이다. 기숙사야? 맞는 거 같은데? 거의 중앙대 느낌이 나는데? 맞네. 중앙대네. 중앙구. 중앙구 맞아. 중앙구 느낌. 시설들이 뭔가 신축같이 다들 깨끗해. 원래 약간 학교는 무조건 낙서 몇 개 이렇게 있고 그래야 진짜 그게 학교인데 우리 나온 학교는 거의 쓰러져 가고 있었잖아. 그치 진짜 100년의 전통을 100년의 자랑하는 전통을 자랑해도 너무 자랑했어.
약간 학생회장상. 에이요, back to school check. 어, 나 학교 디자인. 어, 진짜 너무. 아, 일단 괜찮고. 학교 부지가 크니까 되게 시설이 막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 두 번째 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 우리가 좀 그치. 한국에 있는 학교 어느 학교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 그 중앙 거 있잖아. 맞아. 거기가 우리 학교에서도 명문 고등학교고. 그치, 우리나라에서 좀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온 데가 있는데. 맞아. 그 학교랑 되게 비슷하다. 조금 인프라 자체도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확 들고. 네. 세 번째 고등학교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아니 피디님, 세 번째 고등학교는 어디죠? 세 번째 고등학교는 주반안이라는 고등학교예요. 주반안. 여기도 1908년에 설립돼가지고 지금 벌써 114년이나 된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학교고요. 우리나라 광복이 되기도 전에. 그렇죠. 야. 얘도 하노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노이. 네. 바로 보시죠. 하노이에 별이 많이 떴네요. Back to school check. L. Back to school check. 와, 여기는 학교야 이게? 와, 이 약간 미술 책에서나 봤을 법한 약간 바로크 양식 이런 게 떠오르는. 난 학교 좀 넓은 것 같은데. 그쵸. 시바 하이스쿨? 이름 이쁘네. 주바난 시바. 이분 약간 성숙한데. 그니까 학생 느낌이라기보다는. 아, 근데 이렇게 막 교복 고르고 이러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게 보인다 눈에. 에이, back to school. School check. 오, 이거 체육복인가 봐. 오. 와씨. 오. 이 체육복 좀 부러운데? Ayo. To school check. 아, 진짜 학교 자랑하고 싶겠다. 나 학교가 진짜 크네. 그니까 교실은 그 일반 고등학교랑 다를 바가 없다. 학교가 되게 학교 크면 장점이 있어. 뭐죠? 뛰어다닐 수 있잖아. 맞네. 넓은 공간에 굉장히 자유롭네. 그치. 단점도 있어. 근데 청소를 많이 해야 돼. 그건 맞아. 아, 남학생이랑 여학생들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 보면은 너무 보기 좋다. 근데 약간 이 세 번째 고등학교는 우리 고등학교랑 좀 비슷한 거 같잖아. 약간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고등학교랑 되게 비슷한데. 왜냐면 벤치도 있고. 맞아. 나무도 있고 약간 좀 더 자연적인 느낌이다.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좀 들지. 주반안. 나 저기 나왔어 하면은 되게 약간 스스로도 자긍심이 막 쫙 오를 것 같은. 약간 전통이 확실히 있어 보이네. 이게 전통이 있다는 말은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오래된 학교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지을 때 굉장히 세련되게 지었나 봐. 그치. 지금 봐도 이 색감 자체가, 그리고 이 건축 양식 자체가 굉장히 세련됐다는 느낌을 막 확 주네. 그 약간 좀 디자인도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게 학교 안과 학교 밖에 그 차단된 느낌이 아니라 뻥 뚫려 있는 느낌이 확 들잖아.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공부하는 학생이죠. 그쵸. 저건 그거야. 딱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갑자기 방송 수하는 거야. 맞지. 맞아. 이 세 번째 이제 고등학교를 봤는데 약간 좀 그 오랜에서 그 묻어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 혹시 오랜 전통에는 멋이 깃들어 있다? 네, 그런 느낌이죠. 역시 잘 알아듣으시네요. 네,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셨잖아요. 아, 네,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연속.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초중고 12년 동안 헤쳐먹었다고요? 제가
장장 12년을 집권한 그런 남자입니다. 오, 대단하네. 근데 이 한국 제 또래 친구들, 또래 친구들의 마음을 리더십으로 이렇게 사로잡았지만 이 베트남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로잡지 못했는지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의 90% 이상이 구독, 즉 subscribe를 누르지 않고 영상을 시청하신다고 해요. 에이, 그러면 그 학생회장이시니까 리더십 있게? 아니죠. 공약 한번 내시죠. 공약 한번 내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따다다다닥 눌러주셔서 저희가 구독자 3만 명이 달성한다면 옆에 있는 네? 찬 씨와 함께 틱톡 영상 하나 만들어서 쇼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좋아요가 가장 많은 댓글을 선정하여서 저희가 쇼츠로 띵띵띵띵띵 춤추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춤추... 약속!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엄 찬 안녕!